24시간 동안 1조 개 정도의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런데 그중에 5천 개는 암세포예요. 그런데 왜 진짜 질병으로 진행되질 않느냐?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한 50억 개 정도 되거든요. 이 50억 개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들을 샅샅이 뒤져서 생겨나자마자 없애고 우리 몸에서 얼마나 면역세포를 잘 만들고 그 면역 항체 무기들을 잘 만들어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와,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면역세포네요?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네,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면역 세포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가장 챙겨야 되는 것이 어떤 건강이냐? 바로 장 건강입니다. 장. 네.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의 집결지 장을 사수하라. 장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면역력이 무너진다. 무병 장수를 위한 특급 비책. 장 건강으로 시작하는 면역력 사수법 지금 공개합니다. 매일 아침 달라지는 몸 상태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한 남성. 온종일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. 아들 아빠 물 한 잔만 줄래? 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데요? 아빠 약도 같이 갖고 와. 아, 약을 갖고 오라고요? 진짜 어디 편찮으신가 보다. 아들의 도움으로 약을 챙겨 먹는 김명준 씨. 아이가 약 갖다 주는 것도 보니까 이게 다 일상적인 것 같아요, 그죠? 익숙해 보여요. 무슨 병이 있으신가?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러워 보이는데. 울렁거린 게 좀 심해서 그 울렁거리지 않는 약을 먹고 좀 많이 누워 있습니다.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? 이제 내시경 하는 김에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같이 했는데 그 상행 결장 쪽에 암을 발견해서 현재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대장암 3기. 아이가 아이도 있는데. 아유, 저 암덩어리예요. 첫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종양. 하지만 발견 당시에는 이미 대장암 3기까지 진행된 상태였다고. 상행결장 제일 안쪽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이렇게 우둘두둘한 종양이 보였는데 병변을 건드려 봤을 때 이렇게 쉽게 피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만큼 많이 손상이 됐으니까 건드리면 출혈이 생기는 거죠. 식당에 가서 점심 때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이제 제가 밥도 많이 먹었고 5분 이내에 거의 밥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빠르죠. 그냥 우겨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약해져서 이제 몸의 면역력이 좀 저하되지 않았나. 감기도 제가 한번 걸리면은 2, 3일 정도는 링거를 맞고 뭐 좀 이런 적이 있었는데. 40대 이른 나이에 찾아온 대장암 선고. 무엇보다 가장으로서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늘 후회로 남는다.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면역기관이다.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